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영어로는 belong to Christ 이렇게 했어요. So in Korean, it's more expressed as being a person of Christ, but then in English, it says belong to Christ. 여러분들 꼭 영어로 이렇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So I hope that you remember this in English. 예, 내가 belong to Christ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So to say that you belong to Christ has a tremendous implication.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내가 굳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의 응답을 잘 하시느냐, 안 하느냐, 내가 서밋타임에 정말 서밋타임 하는 게 좋으냐, 싫으냐, 이 모든 게다 관계가 있어요. So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놓고 다르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다르다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So may you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매 시간마다, 매번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놓고 지금 많이 기도를 합니다. And so in order to explain to you and try to teach you this accurate gospel as perfectly as possible, I pray about it constantly. 예, 왜냐면 복음이 최고예요, 최고. Because the gospel is the greatest thing. 여러분과 저와 제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다 받은 거거든요. Because to say that we have received the gospel, it also means that we have received everything else possible. 이걸 모르는 거라. But the thing is, we're unaware of this. 모를 수밖에 없어. And the thing is, we have no choice but to be unaware of this 예. fact.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최고라는 거를 내가 알고 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The reason why we cannot enjoy the gospel properly is because we have received this gospel, but we are unaware of the fact that it is the greatest possible thing.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예,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안 믿는다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believe.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자꾸 뺏기는 거예요. My point is that it's constantly taken away from us. 예, 여러분,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그죠?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나는 뭐예요? 갖고 있고 싶어도 없는 게 돼요, 없는 게. Because if there's someone that's constantly trying to take something away from us, it means that even if we want to keep it in our possession, we are incapable. 근데 희한하게도, 뺏긴 것 같은데 안 뺏기는 게 있어요. But as strange as it sounds, even though there's something that's trying to be taken away from us, but it cannot. 사단이 가져가는데, 사단은 가져가 버렸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Because Satan tries to take it away, but there's something that remains to me. 맨날 사단은 가져가요. Because Satan always takes it away. 왜 사단은 나는 잘 몰라도요. 사단은 복음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Because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the gospel is the word of God. 말씀은 힘이 있어서 말씀이 일을 해요, 일을. The word of God is power, and therefore it carries on works. 그냥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It's just that we don't believe. 근데 사단은 이걸 알아요. But Satan knows of this. 그러면 사단이 말씀만 싹 뺏어가면 말씀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So when Satan steals away the word from us, what's left is that we feel obligated to fulfill these works in the
사단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사단은 우리하고는 원수의 원수. 여러분 그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좀 총으로 이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그죠? So 근데 할 때마다 지는 거야. 다원이가 웃어요. 할 때마다 진다니까 누가 생각이 나나 봐.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꾸는 그 시작이 있기 바랍니다.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면 나한테서는 절대 말씀이 일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belong to Christ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안 바뀌는 거야. 원래 우리가 belong to Satan.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냐? 예수님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 물고기는 물 떠나는 순간 행복은 끝이에요. 네, 살 수가 없어. 네, 물 나오는 순간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물 떠났잖아. 곧 죽어요. 언제냐일 뿐이에요. 자, 물고기 물 떠난 것처럼 사람은 말씀을 떠나면 죽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예, 네, 그걸 죄라고 해요. 자,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그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 해요. 어쩌다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이 속였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해요. 더 대단한 것은 사단은 또 영적 존재라서 눈에 안 보여요. 우리하고 사단하고 그죠? 천사하고 틀린 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죠?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인데 사단이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하고 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And so when the angels fell, they became when an angel fell, he became Satan and Satan took with him a third of all the angels. 우리처럼 생각도 하고 말이죠. 다 있어요. And so they have thoughts just like us. 근데 몸이 없어. But they don't have bodies. 이 존재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죽이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목적을 달성했지. 속여서. 자기 말 듣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잖아. 이 죄는 결국이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왜? 물고기가 물 떠났다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이렇단 말이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믿든지 안 믿든지. 네. 나는 믿어 하는데도 죽어요. 네. 나는 안 믿어 해도 죽어요. 내가 말로 난 믿는다. 내가 말로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So it's not important whether or not you say out loud you believe or not believe. 그 뭐가 중요해요? What's important?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It's that you are born into this. 이게 사실이라. That's the truth. 내가 이런 사실을 몰라. But you're unaware of this truth.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내 문제가 이거다.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분의 이름이 뭐야? 이름은 예수.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 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내 안에 그죠?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에요. 자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자, 이걸 사단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이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나. 어떤 나요?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So have we done anything?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 a single thing that we've done.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Has God done it or not?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From beginning all the way to the end, it is only God that has done anything. 이게 우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That is our beginning. 이렇지 않은 시작은 그죠? 이렇지 않은 시작은 할 필요가 없어요. Any other beginning that is not this, there's no point for us to utilize that. 제가 옛날에 이 최고의 선물을 모를 때, 그죠? 이거 모를 때 내가 아는 내가 난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 달라고. So there was a time when I was waiting for a bus at a bus station and prayed to God for the bus to come fast. 버스가 왔을까 안 왔을까? Do you think the bus came faster or not?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버스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I was trying to go on a rush and I was praying to God for the bus to come faster. 내가 기도했으니까 버스가 바로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그죠? 버스가 안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잖아. And so because I prayed for the bus to come faster, if the bus had come faster, that means God has answered my prayer. And if the bus didn't come faster, that means God didn't answer my prayer. 내가 그래 생각했다니까. That's how I thought.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I hope that you understand the way that I thought back then because I want you to think if you think like this now.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목사님 했던 그대로 그렇게 해요. So if you do not understand this proper beginning then you will turn out and you will do the same thing I did back then. 왜냐면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And so all that we're capable of doing is having thoughts regarding the flesh and we can never give glory or give joy to God with all that we do. 버스가 와도 버스가 안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Whether the bus comes faster or if it doesn't come faster, it doesn't matter because that doesn't give God any joy. 이게 내가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는 뭐가 되냐 할 때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So these thoughts that we're only capable of, what the scripture calls is that it's just like being an enemy of God. 그 enemy로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against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In other words that we are against God that we are not fit with God. 여러분 주파수 있잖아요. 요즘은 블루투스 많이 쓰죠. 블루투스가 이게 맞아야 페어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페어링. 그래야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For example, right now we use Bluetooth in a lot of our devices and the Bluetooth must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we call this pairing. And so it must be paired in order for there to be a connection. 하나님의 생각과는 내 육신적인 생각이 페어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And so our thoughts that are centered in the flesh and in this world, it cannot be paired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enjoy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들려야 여기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like this.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유로 인해서 이게 뭐냐? 나로 시작하는 거 있죠. 나로 시작하는 걸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And so what God is telling us is not to begin with the thing that we're able to do. 그럼 뭘로 하라는 거죠? Then what is he telling us to begin with? 다시 말한다면 belong to Christ. It is to belong in Christ. 네, 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내 생각이 없애라, 내 생각을 없애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 생각 없애려고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요 막 이렇게 해요. 자기 생각 없애보려고.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질 줄 알아요. 생각이요 많으면요 이게 자꾸 마음에 내려가요. 하나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이게 또 뇌로 가네. 브레인으로 가요. 이게 점점 내 의식이 아니라 컨셔스가 아니라 언컨셔스까지 내려가요. 그게 영혼이라 그래요. 연애, 영혼에 담겨요. 혼에. 그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사라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Against예요. 누구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고 뭐 알겠죠? 이걸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없애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네. And that is why instead of living with our thoughts, he has given us Christ so that may be our beginning. 이게 복음이라. This is the gospel. 네.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God is not telling us to do anything. 네. 종교는 우리가 뭘 하는 겁니다. Because religion is about us achieving something.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 belong to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목사님 거거든요. 이 belong to me 이게요. This Bible is belong to me. 그죠? For example, this Bible in my head belongs to me. 자, 나는 다시 따라해 보세요. 나는 belong to Christ. 자, 내 성경책을 내가 이렇게 해서 옮겨요. 여기다 뒀다가 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이죠. 접기도 하고. 내 거니까. So I can move this Bible over here and over there. I can open it, I can close it however I feel like it because it's mine. 자, 나는 belong to Christ입니다. But I belong to Christ.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접기도 하고 여 두기도 하고 예? 데려가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And because I belong to Christ, Christ who is within me, he can move me over here and then open me and close me, do whatever he wants, however he feels.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And so Romans chapter 8, God is giving to us this word. 들으시기 바랍니다. May you listen to it.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이게 믿어지면요.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을 쓰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 거야. 그는 그리스도가 나를 옮겨서 이렇게 내가 여기 둬야지 하고 탁 둔단 말이에요.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이 힘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제가 저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사단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 욕을 사단이 뺏어가요. 내가 그리스도 거다. 이걸 뺏어가 버려요. 이걸.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이건 놔둬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 말씀을 뺏어가요.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뺏어가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나를 옮기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생각이 절대 안 든다니까? 이 생각이라 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이 능력을 알고 쓰는 게 쓸 줄 아는 걸 놓고요. 하나님이 이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열쇠 구멍을 찾아서 말이죠. 그죠? 문을 찾아야 돼. 그리고 문에 열쇠를 쓰고 열어버리면 끝이에요. 믿음으로만 이 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으로만 이 문이 있는 길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길이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져 버렸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글쎄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동의 안 하는데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이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죄 문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지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겠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belong to Christ인데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여기에 나의 오늘 하루 그죠? 이게 시작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여기서 여기로 이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And so this is what it means to belong in Christ. But the problem is that right now in our present day, every single day, our beginning is not within this, and that is why when God says let's go here or do this, that cannot take place. 자, 그런 증거를 내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 증거 첫 번째 한 가지 뭐야?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단 제목이 뭔지 목사님 물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 존재가 계속해서 영적인 존재가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나면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남거든. 이거밖에 안 남아요. 육신의 생각. And so there are many signs that tell us that we have not begun in Christ. And one of those reasons, one of those signs is that you did not remember last week's pulpit message. And it's not because you didn't want to remember. It's that this entity, Satan, takes away the word of God. So you have no choice but to begin with this, your own thoughts.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회복해야 돼요, 회복.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을 누려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만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자, 너희가, 자, 내가, 다시 말해서, 그죠? 내가 뭐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Belong to Christ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이미. 그래서 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아무 묻지도 않고 내게 뭐라 안 하고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Because there's not a single thing that we must do because it is everything that God has accomplished for us.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걸 사단이 가져갑니다. 사단은 요것만 노려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 지혜를 주시기 원해요. 사단은 이거를 시시탐탐 24시간 노려요. 자, 제가 그 한 가지만 마지막 결론에서 이 예를 하나만 들고 한국의 어떤 할머니가 말이죠. 그 동창회 그 알럼나이 모임에 갔어요. And this is my final example. And so there is this particular grandma in Korea and one day she went to an alumni reunion. 예,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나이들이 많아서 이게 그 동창회 학교에 모여서 말이죠. 교과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 나 기억난다고 하면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게 교과라고 자기는 기억난다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 우리 다 까먹었는데. 그 할머니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 다시 한번 불러봐봐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불렀자 동해 물과 백두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어? 이상하다 했어요. 학교는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지? 여러분, 사단이 항상 이것만 뺏어가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이것만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부른 게 교관지 뭐 전혀, 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10불 기프트 카드가 이게 내게 될 수 있어요. 라이언이 웃어요. 그죠? 라이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